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벽 4시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체국도 연호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아침 9시가 돼야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국에 있는 우체국은 이렇게 새벽부터 바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우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884년.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오늘의 우편은 정보 전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반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증가해온 우편 물량은 전국적으로 연간 20여억 통에 이르고 있는데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신부에서는 우편번호와 우편물 운송망을 전면 개편해 1988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우편번호를 제대로 적지 않는다면 기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체국 직원에겐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는 한편 신속 정확하게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물 규격화에 힘을 써야겠습니다.